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청년부 이안나 자매라고 합니다. 간증을 보내는 건 저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일어난 암이 사라졌다는 간증을 들으며 저희 아빠에게 일어난 치유가 생각나 간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빨리 주님의 은혜를 잊는지 주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2016년에 아빠를 치유해 주신 간증입니다. 저희 아빠는 엄마의 장례에 많은 교인들이 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의리로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교인이십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엄마는 평생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엄마의 죽음 이후 아빠는 교회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 이후 밤에 잠도 못 주무시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아빠를 보며 하나님께서 아빠를 만나 주시도록 저에게 주셨던 위로와 사랑을 사랑으로 아빠를 회복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6년 10월쯤부터 사사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면서 은혜를 받던 한 달의 시간이 지난 11월에 방광암이셨던 저희 아빠의 상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지금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1년 전 방광암을 발견하신 후 3개월에 한 번씩 방광 내시경을 통해 생겨나는 작은 종양들을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방광 벽 속으로 암이 전이되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방광 벽 속으로 들어간 암은 더 이상 긁어낼 수 없고 긁어내다가 잘못하여 구멍이 생기면 복구할 수 없어 더 이상 긁어낼 수 없다고 하시며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것이 더 큰 일이기에 그것을 막기 위해선 빠른 시일 안에 방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그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방광 제거 수술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빠의 연세로 견딜 수 있을 때 얼른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거 수술 후에는 몸 밖으로 소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몸 밖으로 소변 주머니를 차야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으시고 아빠는 너무나 힘겨워하셨고 제거 수술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래전 이모부가 동일한 수술을 하시고 몇 년 못 살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며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빠는 제거 수술 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항암 치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항암 치료로는 암이 제거되지 않고 방광 제거 수술을 뒤로 미루는 정도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빠는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아빠와 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니 둘은 결혼하여 한 언니는 미국에 한 언니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죽음 이후 오랜 시간 힘들어하시던 아빠에게 암이 발견된 후 아빠가 측은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어 가는 날들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빠의 결과를 듣고 나니 더 막막했습니다. 사사모를 통해 치유되는 간증도 듣고 현장에서 치유를 보았지만 막상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친구와 상황을 나누다가 제 입에서 불쑥 아빠가 수술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의사쌤의 말씀에 답을 내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의사선생님의 말이 내 답이었구나. 제 안에 걸림은 기도로 쏟아졌고 울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고통이 느껴져서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을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주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아빠를 올려드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 결과를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서 아빠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며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빠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빠는 담담히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아빠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방광 벽 속에 암이 없다고 하시며 내시경할 때 긁어내었던 그게 전부였나?
그건 아니죠.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걸 본인이 다 검사하셨죠? 하시며 당황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빠는 어안이 벙벙하셔서 한동안 멍하니 계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자기가 치유받고도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알죠? 기적을 체험하고도 자기가 체험하고도 안 믿어져요. 할렐루야,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빠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아빠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 후 방광 내 안 좋은 물질들이 발견되어 몇 번의 검사가 진행되었지만 16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주 깨끗하십니다. 할렐루야. 3개월마다 받던 내시경도 6개월에 한 번씩 받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는 4.35에 참여하고만 있었을 뿐 치유 훈련을 받지도 않았었고 더구나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교회의 은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부어주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아빠에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교회와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질병으로 고통하신 분들, 지금 힘드신 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간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희귀병도 아무것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다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